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주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온 지가 좀꽤 됐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집에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집 브이로그를 언젠가는 꼭 한번 찍어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뭐 준비된 게 딱히 없어요. 제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맛있니? 다 먹었어? 여기는 주방인데, 주방이 엄청 커가지고 이런저런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캠핑 가서 막 커피를 타 먹었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타 먹으니까 제발 주전자 좀 사라고 하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엣지 있어 보이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주전자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 캠핑에 가져가서 맛있게 커피를 내려 먹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실인데, 제가 집에 친구들 초대하는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저렇게 6인용 식탁만 덩그러니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켠은 강아지 화장실이에요. 저도 평소에 이렇게 밥을 차려 먹고 있어요. 식탁이 엄청 넓은데, 평소에 혼자 먹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 반찬들이 되게 소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실에 TV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식탁에 아이패드 같은 거 놓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먹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보통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이번에는 캠핑을 안 갔다 보니까 되게 여유 있는 편이에요. 이건 제가 강아지들 놀아주는 장난감인데 구웅이가 엄청 좋아해요. 앉아, 앉아, 앉아. 자, 앉아. 너무 잘해, 여기 구렁이. 이 호박이 제일 고난이도인데, 이제 도가 터가지고 엄청 잘해요. 퐁당이는 하나도 못해. 잘한다. 와, 겁나 잘해. 하나 남았는데? 오, 겁나 잘해, 조분홍. 자, 끝! 끝! 없어. 없어, 다 먹었어. 구웅이는 끝! 하면 이제 쿨하게 딱 돌아가 버려요. 끼기도 힘든 거를 진짜 잘 빼. 없어, 끝! 됐다. 내일 또 하자. 아, 여러분, 저 그리고 우쿨렐레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많이 발전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악보 있어야 돼가지고. 나 일단 연습. 오케이. 연습 끝. 야, 아, 야. 나도 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세상 주인공이는 꽃송이 꽃잎까지 모두를 위해 피어났다. 완전 많이 발전했죠. 좀 잘해진 것 같아.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어려운 거 하면은 손은 되는데 노래가 같이 안 되더라고요. 떠나요. 여기가 어렵네.
이 정도면은 저한테는 거의 이틀치 식량이어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요리하는 게 백숙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고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저도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뭘 보여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엔 캠핑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